개봉박두, 평택시 장학관. 와, 드디어 합격했다. 이제 학교에서 서류만 내면 대학생이야. 이제 도착. 어? 환승해야 되는구나. 한 번 갈아타고, 어? 한 번 더 갈아타고, 어? 또? 겨우 서류는 처리했지만 환승만 대체 몇 번을 한 거야. 4년 동안 내내 이렇게 통학할 수 있을까? 집에 갈 엄두도 안 나네. 이렇게 통학하다간 환승 귀신 되겠다. 환승하는 놈 환생시켜준다. 결심했어. 멋진 자취방을 구해서 원더풀한 대학생활 플러스 그레이트한 싱글라이프를 즐길 거야. 학교 앞은 월세가 너무 비싸. 소개받은 곳은 너무 위험해 보여. 하숙비는 뭐 부르는 게 값이고. 마지막 희망 기숙사는 경쟁률 3대1이 넘네. 그럼 방법은? 지옥고. 안 돼. 이대로는 그레이트한 솔로 라이프는커녕 환승 귀신 아니면 지옥고야. 어? 저 녀석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라이벌이었던? 이번에도 같은 대학에 붙었던데 저 녀석은 통학 고민 안 하나? 야, 너 완전 여유롭다. 기숙사라도 됐어? 나 알지? 응? 너 평택시 장학관 몰라? 평택시 장학관? 참, 이 형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봐. 우선 2018년 2월 개관 예정. 호텔을 개조해서 식당, 북카페, 독서실까지 구비되어 있다고. 헐, 진짜? 두 번째, 수유역과 미아역이 걸어서 10분 거리. 서울 어디든 갈 수 있겠지? 완전 대박! 세 번째, 평택시 장학관 근처에 대학교만 15개. 놀러가기도 좋고 공부하러 가기도 좋다고. 자꾸 감탄만 하는 것 같지만 엄청 좋잖아!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, 경신군. 그러는 너는 신청했냐? 나야 진작에 했지. 아직 안 했어?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갈 거야! 학교도 갖고 장학관 동기면 진짜 라이벌이 되겠지. 기다리고 있겠다. 더 늦기 전에 신청해라. 지금 가고 있거든. 평택시 장학관 개봉 박두.